덧줄 바짝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 한 걸음 앞선 진행, 그리고 뭔가 진주성 있는 진행을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MC 멍당이 강호동, MC 먹지 영지입니다. 여기 옆에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겁니까? 호막 무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동 씨도. 이거 밥을 해다가 밥에다가 그냥. 밥에다 비벼드셔야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안 돼. 밥 먹어야 돼. 밥. 어디 갔어? 말리면 우리 오늘 녹화 못 해. 아, 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 형님이 갖다 놓으셨잖아요, 방금. 예, 잘 먹겠습니다. 와. 먹기 전에 그 향도 좋았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호흡을 내뱉을 때 나는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윤지 선수. 왜냐면 사실은 우리 윤지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야망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근데 저 배지를 보면 뭔가 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 있죠. 전략을 세우고 왔습니까? 네. 저는 행복한 먹방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먹방을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먹방.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튀셔가지고 감동을 못 느끼시면 혹시 어떡하죠? 사장님이 저에게 감동을 못 느끼신다면 그건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아, 사장님. 제가 볼 때 첫 번째 행복한 맛장의 최대의 수혜자는 제가 볼 때 김태균 선수입니다. 왜요? 퍼포먼스 하다가 김바닥! 그리고 김코마를 가져갔어요, 푸드코마. 지난 한 주에는 그동안에 제가 쌓아 올렸던 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다리던 오늘의 맛장 메뉴가 공개됩니다. 뭐야? 바로 바다를 품은 맛. 남도식 한상차림인데요. 해물찜, 간장 꼬막 특정식, 해물탕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와~ 해물찜! 크게 뭐 이래?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주인공 해물찜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좀 말이 없는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미 선수. 매운맛에 약한 우리 아미 선수가 완벽한데 예, 일부 좀 맵찔이. 맞습니다. 아미 맵찔이였어요? 맵찔이요. 맵찔이야. 근데 다른 선수하고 달리 이제 우리 아미 선수는 이제 그 에어라이스를 말아가지고 맞습니다. 좀 종화시키면서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느린 거구나. 네. 와. 죄송한데 그 마요네즈 좀 조선수 좀 주면 안 될까요? 땀을 너무 흘려요. 예. 매운맛 좀 중화될 수 있게 마요네즈 좀 주세요. 아니 지금 양쪽에서 우리 조선수 그리고 김선수 온 몸에서 지금 온천이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옷을 좀 너무. 제가 볼 때 코마 한 5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오겠는데요. 운동선수 시절 때가 그립죠. 와, 너무 그립죠.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환호를 듣던 그 시절. 방송 만반에 보다가 지금 콩고당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김속사 왔습니다. 카메라. 자, 김낙지. 자, 김낙지 들었어요, 김낙지. 와! 야, 죽은 소도 살린다는 낙지입니다. 죽은 소를 살려요? 죽은 소를 살... 쓰러진 소입니다. 쓰러진 소. 죽은 소를 어떻게 살려요? 김착각. 어쨌든 낙지. 낙지. 이야, 짜갑니다. 이야, 짜갑니다. 우와! 아, 사랑합니다.
야,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굿! 굿! 조 선수 아직 괜찮으신가요? 멀쩡합니다. 예. 네. 오늘 조 선수 컨디션.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예, 네, 마지막 1분인데 1분 아니 11분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큰데. 너무 커. 우와! 저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너무 커. 우와! 저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저 조건 더 아! 어! 어! 아! 몇 가지보다 몇 가지보다 무슨요? 아니 저 선수 뭐 세수를 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조세수 씨? 조세수! 조세수! MVP도 음악을 주십니다. MVP도 음악을 주십니다. 먼저 해요. 먼저 해요? 알았어요. 다 먹는 수가 있어. 올 때까지. 자, 올 때까지. 진짜 자연에 가까운 그 순수한 꼬막에 진짜 맛있는 감칠맛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방앗간 참기름으로 밑에서 쫙 이렇게 받쳐 올려주고 계세요. 효연이 오빠. 아, 옆에서 먹고 있는데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2라운드가 너무 힘든 게 지금 아는 맛이라서 더 힘들어요, 지금. 좋아하는데 좋아하러워요. 야골라. 여수밤 바다. 어우, 양쪽에서 여수밤 바다를 아주. 근데 아미 선수가 지금 이제 혈색이 싹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미 선수가 이제 1라운드의 어떤 매운 해물찜의 부진을 지금 2라운드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또 밥을 먹으면 같이 나오는 가지튀김에다가. 자, 야, 많이. 가지튀김과 꼬막의 만남입니다. 이런 거를 보고 멘보 꼬막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멘보 꼬막. 멘보샤 같이 먹었잖아요. 멘보샤가 아니라. 와, 꼬막이 얼마나 실하고 많으면. 와, 몇 개 들어간 거야? 100개? 와, 몇 개 꽂혀지는 거야? 야, 이거 엄청난 꽃인데요. 꼬막 호롱구이. 꼬막 호롱구이. 와, 부럽지 않아요. 우와. 여기에 궁채나물 하나 올려서 궁채 식감이 오도독독독 해가지고 아주 좋거든요. 궁채 식감이 오도독독독 해가지고 아주 좋거든요. 쫄깃하면서 오도독한 게 저 꼬막 비빔밥에다가 예. 아이고 와. 잘 먹네. 잘한다. 김선수 진짜 잘한다. 김선수는 경고예요. 왜? 왜? 잘한다 이거는 약간 내 아니 진짜 잘한다. 왜? 감사합니다. 네, 상식도 이모. 자연스럽게 묻어갔었어야지. 와, 좋았어. 김밥을 이렇게 싸서. 맞아, 이거 이렇게 해서 꼬막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저게 뭐 꼬막 김밥이죠? 그렇죠. 매생이 꼬막 김밥. 반장님, 저희들도 매생이에다가 살짝 그 꼬막 좀. 좀만 주세요. 자. 말했죠. 와, 꼬지. 아, 잘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저 보세요. 자, 초수.
꼬지를 여기다 바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70억 인구 중에 매생이채를 저렇게 텁하게 드시는 분은 유일할 겁니다. 아, 그럼요. 어, 진짜 저 터퍼. MVP가 되고 싶습니다. 터퍼죠.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 넣기 급급하신데요. 크레페처럼 전병 같은 기름진 거는 새콤달콤 해야 되거든요. 아, 초무침? 어,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초무침이랑 같이 해서. 어머머머. 예, 초무침이랑 합이 딱 좋거든요. 초무침 쌈. 최고지. 네. 초무침이 들어갔으니까 초생이전. 와우. 네. 어? 어머. 아, 무슨 만두 먹듯이 저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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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속돌아 속 돌아 나면서. 어머 어머. 어 옆에서 아주 광고 찍어요. 어머 어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없는 메뉴로 그렇게 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울릴 것 같아. 차돌박이랑 꼬막 무침을 생각을 못했거든, 이 조합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저희가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맛있는 해산물에다가 육고기의 감칠맛이 딱 들어가면 폭발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네. 너무 먹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혼희 선수의 아이디어로 그야말로 바다와 육지가 맞짱 분단해서 만나게 되네요. 예,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죠. 아, 이게 왠지 맛의 합이라는 게 있을 텐데 맛의 합이 진짜 끝내줄 것 같거든요. 와. 자, 우리 팀, 자 화이팅! 화이팅! 만두 말생이 만두. 아니, 김 선수 영혼을 좀 담아주세요. 아, 매생이 만두! 아. 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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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서 조용한 또 예. 그러니까요. 조용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예. 예. 나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예. 예. 아까 혼잣말로 조 선수가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기하게 보더니 근데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미 선수가 나라도 먹어야죠 이러면서 뭐 둘이 사투리로 우리 팀이 젊은 팀이네. 밥만 먹고 있어. 밥만 먹고 나라도 먹어야지. 우선 깔끔하게. 어, 여기는 전복으로 짠. 저희 하나씩 짠. 예, 프롬 완도입니다. 어? 이거 달근 야, 자 그리고 이제 아미 선수 왔습니다. 아미 선수 모처럼 파스타 왔어요. 지금 타이트 지금 국자에 지금 모든 해산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와 뜨거운데? 뜨거울 텐데 아직 뜨거울 텐데. 와. 우와. 국자 한 가득. 시원하게 먹었다. 네. 아니 해물탕에 오징어가 오. 이렇게 커요. 해보니까 이렇게 커요. 우와 저 오징어를 저렇게 부드럽게 와. 예 아이고 저런 와. 와. 해물탕 후식 볶음밥이 또 준비가 됐는데요. 와. 이 볶음밥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이 해물탕의 재료를 잘게 자른 후에 밥, 식용유, 참기름과 함께 미나리를 이렇게 함께 볶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김가루를 이용해가지고 뜨거운 철판에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바로? 이 라인 바로! 두 번째! 아! 이 라인 바로! 너무 뜨거울 텐데! 어?
너무 뜨거워. 왜 그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왜 그래요? 입에서 나왔던 그 김이 어떤 분들은 방송 보고 CG인 줄 알 거야. CG 아니에요. CG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그 도중군당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 어쩔 수 없어 마지막 마지막. 자, 우리 선수 어쩔 수 없어 마지막 마지막. 할래? 이제 맞짱 종료됐습니다. 행복한 맞짱 대결이 마무리됐는데 일단 승패를 떠나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너무 행복해. 아, 퇴근해서 행복한 거예요? 아니, 끝나고 보니까 혈색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엔도핀도 좀 선명해지셨고. 지금 이제 집에 가 생각하니까 엔도핀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정말로 저는 정말로 아 정말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얼굴로 가 오늘 얼굴로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어서 피부로. 아, 그렇죠. 피부로. 제 손에는 돈줄 군단의 최종 금액이 적혀 있고요. 와. 그리고 우리 MC 먹지 손에는 맞짱 군단의 최종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점 씨 이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군단은요. 하나, 둘, 셋. 와. 우승! 와. 와.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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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오늘의 꽃자주먹 던줄군다! 예, 아비씨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끝까지 어색했지만 막판에 이겨서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웃고 있죠? 나 웃음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기대한다, 말도 기대한다. 누굽니까? MVP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큰데, 너무 커. 우와, 진짜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저 조금 더 커. 우와! 오, 저 오징어를 저렇게 부드럽게, 와. 예. 아이고, 저렇게. 식감이 장난 아니었는데? 저 정도 오징어 살이 풍부하니까 되게. 말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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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MVP 소감을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진짜 맛있게만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MVP 주셔서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예.